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성조숙증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뭐 2차 성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렇죠, 게 맞아요.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네. 좀 빨리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늦고 빠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성조숙증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성조숙증이 키 성장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아보다는 여아의 성조숙증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아 같은 경우는 요즘 뭐만 10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점점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년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뭐 1, 2학년인데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난다 하면 상당한 문제죠.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성장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쵸. 부모들도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묘하게 어떠면 성장 시장이라는 하나의 시장을 만든 것 같아요. 의료 시장을. 새롭게 생긴 거군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성 갱년기도 하나의 의료 시장이 된 것처럼 소아의 성조숙증과 성장, 키 성장도 하나의 의료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좀 씁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작은 키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애들한테 심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 성조숙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산업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산업화가 되면서 한 실제로 2차 대전 이후로 한 우리가 과거에 없던 인공적인 화학 물질들이 한 2만여 종이 생겼다고 해요. 피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은 분들도 오늘 하루에만 해도 아마 수백 종의 화학 물질에 노출됐을 거예요. 그쵸. 숨쉬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 다니죠, 난방하죠, 수많은 화학 물질이 섞인 공기를 흡입하고 있거든요.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다음에 우리가 바르는 물질들, 머리 감을 때 이런 화학 물질들이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학 물질들이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이 이런 화학 물질들을 아직 잘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의 역사로 보면 이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년 사이에 2만여 종의 화학 물질이 노출되는 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질들이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처리할 시스템을 아직 진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 어떤 외부 물질로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게 마치 화학 물질이니까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내부의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하는 것들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준비 안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아이들의 몸을 자극해서 2차 성징을 발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장기의 기능도 미숙하고 체중도 작잖아요. 몸도 작고.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질에 노출됐을 때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요인 외에도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원 가느라고 편의점에서 대충 라면에 뭐 삼각김밥 먹는다던가 분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음식들 먹는 거. 그런데 이런 음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재료의 영양은 다 뺏기고 열량만 남은 거죠. 열량의 맛만 입히는 거예요. 대체적인 맛이 단짠이죠, 요즘에. 달고 짠 거. 그런 맛.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맛. 이런 걸 섞어서 적당히 믹스 해서 맛만 내는 음식을 하는데 열량 초과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열량 초과는 어쨌든 배는 부르잖아요. 배는 부르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언제라도 뭘 먹을 수 있는 풍요의 시대구나라고 몸이 인식을 하는 거죠.
풍요의 시대는 동물들을 받아야, 동물의 왕국을 받아야겠지만, 동물들이 언제 짝짓기를 하죠? 먹을 게 많고 환경이 좋을 때 짝짓기를 하죠. 그러면 이 풍요라는 신호는 우리 몸에 뭘 켜냐면 생식의 스위치를 켭니다. 아. 번식하기 좋을 때야. 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뭐 현대의 문명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살았던 시절이 인류의 역사상 별로 길지 않았어요. 배고픈 시절에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살았던 유전자의 기억이 네.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량 초과의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 생식의 스위치가 빨리 켜지는 겁니다. 생식의 스위치가 켜지는 게 성이 조숙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요인 외에도 저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이 성조숙증을 앞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도 들어봤지만 선행학습 네. 들어보셨죠? 네. 선행학습이 뭔가요? 앞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몇 년 후에 걸 미리 땡겨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뇌는 그 정보들을 접하면서 내가 그 나이가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좀 아이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른처럼 화장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어른처럼 역할하는 어린 친구들 그런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아이들한테 빨리 자라라 빨리 어른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부분들이 애들이 빨리 조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그런 성의 조숙증 그러니까 생식 시스템이 빨리 무르익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사는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현상, 병이지만 자연스러운 네.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한 몫을 또 하고 있다. 네,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스스로를 어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성조숙증이 이제 키랑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네. 산업화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제 주변에 봤을 때, 성장판 검사. 그렇죠. 내지는 이제 뭐 한의원 쪽에서는 이제 키 크는 한약 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네. 아이가 키 성장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크면 하는데 아이의 생활에서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고 키 성장을 도울 수가 있는 게 있다면 억지가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심어놓은 모를 이렇게 네. 위로 쭉 뽑아내는 것처럼 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키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면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기도 하는데 네, 네. 그런 경우는 요즘 논문을 보면 네. 실제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 효과가 없거나 의미가 없고 장기간 동안 맞아야 되고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스트레스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를 쓰지 않는다면 네. 뭐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 또 네.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본능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책상에만 앉혀놓게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도 어떤 성조숙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 주사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정상인 아이들에게는 더 효과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실제로 성장 호르몬 주사가 상당히 일본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약간 키가 그쵸. 작은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애들이 좀 더 컸을 때 네. 또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도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좀 성조숙증이나 혹은 뭐 키 성장 때문에 고민인 아이들이 이제 먹으면 좋은 뭐 음식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성조숙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생식 시스템이 빨리 깨어난 거잖아요. 아직 잠들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깬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가끔 겨울철에 날씨가 따뜻하면
꽃이 봄꽃이 먼저 피는 경우가 있죠. 네. 철을 모르고 철부지 꽃들이 있잖아요. 전성저숙승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더 편하게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철이 붙어 있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죠. 제철이라는 건 뭔가요? 그 철에 나야 되는 올 채소나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몰라서 제철이 아닌데도 뭔가 문제가 생긴 아이들에게 제철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또 요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안 좋은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철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부모님들 중에는 또 제 과일이나 채소 중에도 이게 좋아 네. 이게 좋아 막 따지거든요. 네. 네. 그거 따지지 마시고 네.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고루 먹게 해주시되 아까 좋은 음식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제철 채소와 과일이 좀 더 건강한 친구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네. 아이들이 어떤 성조숙증도 맞고 좋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제철 채소와 과일이 좋은 이유는 그런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이 그런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계절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 어떤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에서 있어서도 저는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